바티칸 시국에는 교황의 관저인 사도궁전이 있고 이곳에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. 작품 천지창조로 유명한 곳이죠. 이곳에는 약 1480년경부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. 그 당시 유명했던 초기 르네상스 화가들 페르지노, 보티첼리, 길란다요 등이 이곳에 벽화를 그리죠. 1508년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미켈란젤로에게 성당 천장화를 요청합니다. 4년 만에 멋진 천지창조가 완성되죠. 그로부터 30년 후 미켈란젤로는 성당 끝벽에 최후의 심판을 그립니다. 이리하여 시스티나 성당은 완전히 성경 이야기들로 뒤덮이게 되죠. 시스티나 성당은 교황을 선출하는 방으로도 유명합니다. 교황 선출을 콩클라베라 하는데 콩클라베는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뜻합니다. 즉, 그 방에서의 일은 모두 비밀이란 뜻이죠. 예전엔 교황들이 이 속에서 며칠을 지내며 교황 선거를 했는데 요 사이에는 숙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. 단 외부 세상과의 연락은 완전히 금지되죠. 추기경들은 자신이 선택한 교황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적습니다. 이때 투표자의 3분의 2의 표를 얻은 자가 없으면 다시 선거를 하게 됩니다. 하루에도 여러 번 투표를 하면서 선출된 교황이 없으면 투표용지를 불태워 성당 굴뚝으로 검은 연기를 내보내고 교황이 선출되면 하얀색 연기를 내보내게 됩니다. 이때 베드로 광장에는 가득히 신자들이 모여 교황 선출을 기다리고 있죠. 전 세계 사람들이 시스티나 성당을 지켜보고 있습니다.